2016년 새해를 맞이해 화끈한 이벤트로 중부장했다는 첫 번째 맛집은 바로 주꾸미집입니다. 쫄깃한 식감에 매콤한 불맛이 매력적인 주꾸미 볶음. 이 주꾸미 요리의 특별한 이벤트가 뭔지 궁금한데요. 조금. 1인당 10,000원. 에이, 주꾸미 볶음이 만 원이면 유난스레 저렴한 건 아닌데. 근데 갑자기 뭔가 자꾸 등장하는 음식들. 아니, 뭘 그렇게 시키셨나 했더니 이 모든 것이 주꾸미 요리를 시키면 같이 나오는 우와. 1인당 만 원짜리 세트라는 사실. 거기 봐요? 보기만 해도 푸짐해 보이는 이 세트의 구성을 살짝 보자면 치즈를 실수로 쏟아부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치즈가 줄줄줄 흐르는 고소한 화덕 피자와 피자의 느끼함도 주꾸미의 매콤함도 묵사발시킬 묵사발. 여기에 면까지 즐기라고 파스타도 나올 뿐더러 세 명이 주문하면 튀김도 팍팍 쏜다고 하는데요. 주꾸미 하나 주문했을 뿐인데 별별 요리가 다 나오니 고객은 입이 찢어질 정도. 저렇게 싸먹어도 맛있겠다. 어디 가서 만 원 이렇게 절대 못 먹어요. 하지만 이것은 신년맞이 이벤트가 아니라는 사실. 아, 진짜 이벤트가 있어요. 감정이 돈이고 물상론으로. 아니,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조신하게 앉아서 경청하게 만든다는 이 이벤트는 주꾸미를 먹으면 운세도 공짜로 받아요. 네, 신년 운세 이벤트입니다. 야, 이거 진짜 해야 되는데. 음식을 손님께 맛있게 제공해드리고 신년이 돼서 손님께서 즐겁게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신년 운세 제공하겠습니다. 새해를 맞이해 슬슬 궁금해지는 올해의 운세. 저 내년에 연애할 수 있을까요? 하실 것 같아요. 사실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재미로 보는 운세풀이 중 이 타로 카드는 젊은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운세풀이법인데요. 과연 애인이 생길 것인가 말 것인가? 오, 애인 아니. 네. 지팡이는 열정을 의미해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전부 지팡이 나오네. 지팡이면 열정이 대단하신 건데요? 백마탄 기사가. 남자분이 찾아오게. 어머나, 주꾸미 안 먹었듯 배 부르시겠다. 내년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요? KBS